자, 우리 세 번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쌤하고 얘기 좀 하십시다.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이 저한테, 쌤, 듣기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합니다. 단어 왜 오셨어요? 안 외웠대? 첫 번째, 뭘 모른다?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요즘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거의 다 SNS 문화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입에서 내뱉는 걸 굉장히 귀찮아해요. 여러분, 이러면 중국어 못 한다니까?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요? 중얼중얼거리는 것도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 해, 여러분? 크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도 어떻게? 크게 읽는 연습. 문장도 어떻게? 크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다? 인식해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다섯 개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어떨까요? 그럼 시험에 진정한 친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친구를 모르면서 안 들린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 진정한 친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真正的朋友. 한번 더 시작. 真正的朋友. 한번 더 시작. 真正的朋友. 이 단어를 알아야지만이 뭐할수 있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친구란? 시작. 真正的朋友. 한번 더 시작. 真正的朋友. 한번 더 시작. 真正的朋友. 여러분, 이 지금 기초 중국어 특강인데,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까지 해드렸냐면, 5급 학생들까지. 여러분, 5급에서 진정한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힘들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저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딱 키워드가 한게 뭐예요? 함께 하다. 이 단어를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배이라는 어휘를 알고 가셔야 돼요. 한번더 시작. 배이. 한번 더 시작. 배이. 한번 더 시작. 배이. 한번 더 시작. 배이.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다라고 했을 때 시작. 배이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더 시작. 배이자이. 한번 더 시작. 배이자이. 한번 더 시작. 배이자이. 느낌 맞지? 그러면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휘를 모르고. 그리고 이런 배이자이라는 같이 쓰는 뭘 몰라서 덩어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다. 시작. 배이자이워身边. 쌤 아까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덩어리로. 시작. 배이자이워身边. 시작. 배이자이워身边. 그럼 여러분께서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세요. 진정한 친구는요. 계속 저와 함께 해줄 거예요. 그랬을 때 시작. 真正的朋友일 것입니다. 시작. 会. 계속 시작. 一直. 저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줄 것입니다. 시작. 陪在我身边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의 문장은 몇번 이상 읽어야 된다? 세번 이상 읽어주셔야 됩니다. 진정한 친구란. 시작. 真正的朋友 会一直陪在我身边.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게요. 선생님이 기초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1초만 쉬어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요. 真正的朋友会 이렇게 해요. 중국어는 문장 성분에 따라 끊어 읽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真正的朋友会 그러면 어디, 엄한 데서 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真正的朋友会一直陪在我身边.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까요? 세 마디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어요. 끊어 읽기를 잘해주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시작. 真正的朋友会一直陪在我身边. 여러분, 좀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죠? 내가 이런 걸 읽을 수 있어. 다시 시작. 真正的朋友会一直陪在我身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한번더 시작. 真正的朋友会一直陪在我身边. 여러분, 선생님 지금 10개의 예문을 넣어드렸는데요. 이 예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선생님이 지금 2014년부터 6년, 지금 6년째 4급 시험을 매달 보고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이거는 선생님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커스 중국어가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곳도 6년째 시험을 보는 강사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저의 노력의 결과거든요. 몇 년까지 볼 거냐면, 10년은 채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년 더 남았습니다. 아, 10년 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매일, 매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해커스에서 지금도. 자, 6년 동안 보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특강에 학생들한테 이런 문장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선생님의 시험을 본 데이터와 그리고 일반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내용들과 접목을 시켜서 이건 제가 다 만든 예문입니다. 어느 곳에도 없는 예문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들어간 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기초회화하면서 진정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왜? 저도 여러분들처럼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되겠죠? 예문 괜찮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란 항상 나의 곁을 함께 해줄 거야. 시작. 真正的朋友会一直陪在我身边.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아, 진정한 친구란 단어를 알아야 되겠구나. 시작. 真正的朋友. 누구와 함께 하다? 시작. 陪在. 시작. 陪在. 陪만 외우셔도 되는데 누구와 함께 하다? 시작. 陪在. 같이 외워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진정한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선생님, 지금 어떤 주제를 넣어드렸어요? 인생은 희노애락? 선생님, 이거 뭐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뭘로 표현하냐면 맛으로 표현해요. 너무 멋지죠? 인생의 희노애락을 뭘로 표현한다? 맛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맛으로 표현하면 어떤 맛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겠지. 그리고 듣기에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할 때 이 네 개의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의 단어를 모르시면 안 돼요. 자, 들어갈게요. 인생은요,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작, 酸甜苦辣. 근데 시작, 酸甜苦辣. 근데 시작, 酸甜苦辣. 너무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진짜 인생의 모든 맛을 다 넣어서 희노애락을 표현하네요. 시작, 酸甜苦辣. 근데 시작, 酸甜苦辣. 근데 시작, 酸甜苦辣. 자, 선생님이 만든 문장입니다. 인생은 진짜 酸甜苦辣 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작, 人生. 비슷합니다. 시작, 就像. 인생의 희노애락. 그렇죠. 인생은 희노애락인 것 같아요. 시작, 酸甜苦辣. 인생이야말로 희노애락이죠. 시작, 人生就像酸甜苦辣. 我们的 시작, 人生就像酸甜苦辣. 我们的 시작, 人生就像酸甜苦辣.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나를 제외하고는 나 말고는 시작, 除了我以外. 한번 더 시작, 除了我以外. 여러분, 누구누구를 제외하고라는 문형이 있습니다. 시작, 除了以外. 이런 거. 그래서 나를 제외하고는 시작, 除了我以外. 시작, 除了我以外. 어떤 누구도 시작, 谁도. 시작, 谁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 시작, 不能替我.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지. 멋지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쌤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우리가 웃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자, 세 번씩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마치 희로애락과 같아서 세상 人生就像酸甜苦辣. 나를 제외하고는 시작 除了我以外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 시작 谁都不能替我. 여러분,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커스에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중국어로 여러분들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입니다. 시작! 人生就像酸甜苦辣除了我以外谁都不能替我.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시작! 人生就像酸甜苦辣 除了我以外,谁都不能替我 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휘, 부조. 그렇죠? 그리고 그 어휘가 어떤 언어 환경상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문장들이라는 것을 평소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큰 소리로 이런 연습들을 하셨을 때 酸甜苦辣라는 단어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除了以外라는 단어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고작 한두 번 듣고 한두 번 읽고 말잖아요.
근데 전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최소 50번을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50번을 읽으면 머리는 가만히 있대 입은 움직이거든요. 생각이 나거든요. 소리가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갈게요. 여러분, 중국에서 핫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휴대폰만 있으면 요즘에 다 살 수 있대. 선생님, 진짜요? 그래서 중국은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휴대폰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몰라요, 여러분께서? 휴대폰 결제를 몰라. 모르고 가.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결제를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휴대폰으로 결제하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시작, 쇼지. 돈을 지불하다, 시작, 후관.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결제를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 시작, 쇼지 후관. 시작, 쇼지 후관. 시작, 쇼지 후관. 아, 쌤. 내가 이런 필요한 어휘들이 원했는데 이런 거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 그래서 휴대폰 결제 시작 手机付款 시작 手机付款 시작 手机付款 자, 여러분 이 手机付款이 어떤 언어 환경에서 쓰일까요? 쌤 들어갈게요. 쌤 제가요 현금을 안 들고 왔어요. 맞지? 이런 환경 속에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휴대하다 지니다 시작 带 들고 오지 않았어요. 시작 没带 뭘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현금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시작 没带现金 내가 현금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我今天没带现金 단어만 외우시면 안 되겠고 이 단어가 어떤 언어 환경 가운데 쓰면서 어떤 덩어리로 쓰일 수 있는지를 기억해 주셔야지만 듣긴 할 수 있어요. 내가 현금을 안 들고 왔어요. 이게 말하기예요. 시작 我今天没带现金 시작 我今天没带现金 시작 我今天没带现金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부탁할 때 시작 能不能 시작 能不能 시작 能不能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시작 용 휴대폰 결제를 할 수 있을까요? 시작 手机付款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휴대폰 결제로 할 수 있을까요? 시작 能不能用手机付款 시작 能不能用手机付款 시작 能不能用手机付款 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들어갑니다. 전체 내가 오늘 현금을 안 들고 왔어요. 시작 我今天没带现金 能不能用手机付款 여러분 이게 중국어예요. 쌤하고 중국 가자. 그럼 오랑씨一起去中国吧 갔을 때 현금을 안 들고 왔어. 휴대폰 결제하고 싶어. 그럼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겠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 我今天没带现金 能不能用手机付款 이거예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게요. 절대는 단어는 단어 외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핫한 단어가 문장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뭘로 여러분? 통으로 암기해 주실 때 효과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들어가 볼까요? 머리는 가만히 있는다. 시작 我今天没带现金 能不能用手机付款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휴대폰 결제가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할 만큼. 시작 手机付款 이었어요. 자, 우리 네 번째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읽어봐봐. 주제가 뭐예요? 사람이 없는 슈퍼?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금 중국에서 핫한 주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뭐 식당, 사람이 없는 어떤 곳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럼 사람이 없다 들어갈게요, 여러분. 시작 우렌, 시작 우렌. 슈퍼를 뭐라고 해요? 시작 차오시, 시작 차오시. 그래서 무인 슈퍼를 뭐라고 한다? 시작 우렌 차오시, 시작 우렌 차오시. 지금 중국에서 핫하게 있는,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배우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해커스에서 책임져 드릴게요. 무인 슈퍼, 시장, 우렌 차오시, 시장, 우렌 차오시, 시장, 우렌 차오시.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우렌 차오시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지금 중국에서요, 무인 슈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现在在中国 아주 유행합니다. 시작 很流行无人超市 느낌 맞죠, 여러분? 无人超市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流行은 발음이 유사해. 流行, 아, 유행. 이건 대충 알아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无人 이런 말은 뭐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독이 무인.
그래서 시장 우렌, 시장 우렌, 시장 우렌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무인 슈퍼가 유행을 했어요. 시장 现在在中国很流行 无人超市. 여러분 무인 슈퍼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시장 让人们 느끼게 했어요. 시장 간다오 너무 편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시장 很方便. 사람으로 하여금 편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시장 让人们感到很方便. 시장 让人们感到很方便. 시장 让人们感到很方便. 시장 让人们感到很方便. 중국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전체 들어갈게요. 요즘에 중국에서 무인 슈퍼가 굉장히 유행해서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편하게 느끼게 합니다. 시장 现在在中国很流行无人超市. 让人们感到很方便. 자, 여러분, 선생님의 수업은요, 첫 번째 발음 기호를 드려요. 그 발음 기호를 익히고 나면 선생님이 발음 기호를 없애버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발음 기호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발음 기호를 눈으로 익히고 다 했으면 이제 한자를 보고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 现在在中国很流行无人超市让人们感到很方便.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직업상 귀가 되게 밝아요. 지금 어떤 학우님께서 现在在中国라고 읽었어요. 중국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제발 시장 중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 발음할 때 한자의 도금처럼 읽는 경우들 되게 많으세요. 중국이니까 중국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중국어 이런 거 사소한 거에 틀리지 말자. 다시 시작. 现在在中国很流行无人超市，让人们感到很方便.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주제를 딱 적어드렸잖아요. 아, 중국의 사탄 휴대폰 결제 시장 手机付款. 그다음 무인 슈퍼 시장 无人超市.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어떤 언어 환경 가운데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지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말하기가 되고 장문이 되고 듣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베이스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시험 공부만 할 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마지막 들어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비밀번호는 무조건 복잡하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선생님 조교가, 중국인 조교가 해킹을 당했어요. 요즘에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은 비밀번호는 무조건 6자리에서 8자리로 바꿔야만 합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킹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어떻게? 복잡하게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해킹을 당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들어갑니다. 시작. 被盗. 도난을 당하다는 말입니다. 시장 被盗, 근데 시장 被盗, 근데 시장 被盗. 이런 게 교재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SNS가 도난을 당할 수도, 해킹을 당할 수 있잖아요. 카톡이 해킹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 被盗, 근데 시장 被盗, 근데 시장 被盗. 이런 단어가 한자는 어렵기 때문에 뭐로 접근해야 된다? 병음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준비해 드렸어요. 해킹을 당하다. 시장 被盗. 근데 시장 被盗. 근데 시장 被盗. 자, 그럼 어떤 게 被盗 당할까요, 여러분? 해킹을 당할까요? 간단한 비밀번호가. 자, 간단한 비밀번호 들어갑니다. 시장 简单的密码. 그래서 간단하다. 시장 简单. 비밀번호는요, 여러분. 시장 密码. 그래서 간단한 비밀번호가 시장 简单的密码. 쉽습니다. 시장 很容易. 근데 시장 很容易. 근데 시장 很容易. 어떻게 당하는 것이 쉽다, 여러분? 해킹을 당하는 것이 쉽습니다. 시장 很容易被盗. 근데 시장 很容易被盗. 우리 사금 학생들도 이 단어는 못 부를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간단한 비밀번호가 쉽게 해킹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시장 简单的密码很容易被盗. 근데 시장 简单的密码很容易被盗. 근데 시장 简单的密码很容易被盗.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시장 一定要. 근데 시장 一定要 바꿔야만 합니다. 시장 가이청. 근데 시장 가이청.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복잡한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장 复杂一点的.
그래서 바꾸다 시작, 改成复杂一点的，那 시작，改成复杂一点的，那 시작，改成复杂一点的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께서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문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입장의 쌤이 만들어봤어요. 간단한 비밀번호는요, 해킹당하기 쉬움으로 우리는 반드시 복잡한 걸로 바꿔야만 합니다. 괜찮죠? 들어갑니다. 시작. 简单的密码很容易被盗。 一定要改成复杂一点的.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국어 세 마디로 끊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세 마디씩 끊어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 简单的密码很容易被盗. 一定要改成复杂一点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개의 주제가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 넣어드렸어요. 뭘 모르면 어휘를 모르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핫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이 어휘들이 어떤 언어 환경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지 통문장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